na chinela. Tem movimentos de gata na canastra, a caravela. No coração a fragata na canastra, a caravela. No coração a fragata, em vez de corvos no chão, gaivotas vêm poisar. Quando o vento leva ao bar,나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를 경유. 약 19시간 만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다. Por mais que eu queira ou não queira, salta minha voz para a cantiga. Por mais que eu faça ou não faça.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유럽의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리스본. 이곳은 바다같이 넓은 태주강을 끼고 있어 일찍이 유럽 대륙의 남과 북을 바다로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번영은 건물과 도로 곳곳에 남겨져 있다. 리스본의 상징, 노란색 트램을 보니 포르투갈에 온 것이 실감난다. 리스본 여행이라면 바로 이곳, 코메르시오 광장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된 뒤 만들어진 이 광장이 도시 재건의 상징이 됐고, 이 개선문이 리스본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기 때문이다. 대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 자리에 지금은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1957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기둥의 부두를 통해 여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나도 이곳에서 포르투갈 여행을 시작한다. 나는 시내를 조금 걸어보기로 했다. 길을 걷다 보니 문양이 새겨진 도로가 눈에 띈다. 작은 돌들이 박힌 도로. 검정색과 하얀색이 조화를 이룬 포장도로. 칼사다 포르투게자다. 포르투갈 곳곳에서 이러한 특별한 문양을 자주 볼 수 있다. 우아하기도 하고 때론 격정이 느껴지는 칼사다. 고대 로마 시대의 자갈길과는 다르게 포르투갈의 칼사다는 기하학적 문양의 예술미를 뽐낸다. 칼사다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칼세테이로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다. 장인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분량은 고작 1제곱미터 정도. 도시의 도로 포장 그 자체가 시간의 흔적인 셈이다. 리스본 하면 노란 트램이 빠질 수 없다. 트램은 리스본 곳곳을 다니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리스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나는 트램을 타고 리스본 시내를 달려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아늑한 크기. 최대 38명까지 탈 수 있는 트램의 내부는 손잡이하며 정차 신호하며 우리의 버스와 닮아있다. 일반 도로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 일반 차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트램. 때로는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며 건물들과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한다. 굽이굽이 골목길을 지나면 창밖으로 진짜 리스본이 펼쳐진다. 가끔은 지나가는 버스와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서로를 양보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반갑게 인사하기도 한다. 어느덧 트램은 언덕 위까지 올라와 전망대에 이르렀다. 자줏빛이 아름다운 산타루치아 전망대. 이곳에서는 리스본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석양을 받아 빛을 내는 주홍색 지붕들과 함께 리스본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1938년에 재건한 상조르제 섬, 그리고 1755년 리스본 대지진에도 파괴되지 않은 리스본 대성당이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멋진 풍경 이외에 이 장소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전망대를 돋보이게 하는 파란 빛깔의 타일 장식 때문이다. 전망대 한쪽 벽에는 파란 타일의 벽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는 도자기 타일, 아줄레주다. 천과 백의 예술. 나는 이 신비한 푸른빛 타일, 아줄레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태주 강변에 위치한 아줄레주 박물관. 이곳은 본래 16세기 성모수도원으로 쓰이던 건물로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당시 예배당으로 쓰던 성당이 다양한 문양의 타일과 함께 남아있다. 이는 포르투갈을 한때 점령했던 아랍인의 취향과 타일의 원산지인 스페인의 디자인이 섞인 결과다. 성당 내부 빈틈없이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과 벽은 포르투갈의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성당 내부에 아줄레주가 숨어있다. 광택을 낸 타일 하나하나를 붙여 완성된 거대한 벽화. 중국의 청화백자에서 영향을 받아 파란색과 하얀색만으로 만든 아줄레주. 그런데 이 박물관의 백미는 따로 있다. 바로 박물관 3층에 위치한 이 작품. 그란데 파노라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리스본 재건 이전의 모습을 아줄레주로 담은 유일한 작품이다. 그란드 토리앙, que albergava a biblioteca e a sala do trono, vai desaparecer com o terremoto. Os armazéns da Casa da Índia, onde eram armazenadas todas as riquezas que vinham das colónias portuguesas, também desaparece. 시간의 흔적들. 타일이 놓여 있던 장소에 따라 타일의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그 안의 이야기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나는 리스본을 떠나 스페인 접경 지역에 있는 엘바스로 이동한다.
이번 여행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바로 도시 전체가 요새인 중세 도시이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성벽으로 쌓인 엘바스. 도시에 가까워지자 로마식 수도교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구에 속했던 이 지역은 약 100년의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수도교 덕분에 물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나야 한다. 중세 도시답게 좁은 골목이 나를 반긴다. 나는 지역 주민의 안내로 엘바스를 둘러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엘바스 성. 돌로 쌓아 올린 성벽 위를 따라 걸으면 엘바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곳은 과거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Nós aqui conseguimos ver Badajoz, Espanha, para que os nossos irmãos hoje em dia espanhóis não conseguissem entrar em Portugal, porque se entrassem aqui em Elvas, facilmente chegariam até Lisboa e tomavam Portugal, conquistavam Portugal. Então nós, neste caso nós, Elvas, foram sempre intitulados Elvas, a chave do reino. 하지만 과거 엘바스 사람들에게 이 성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마을 건너편 산자락에 위치한 바로 이곳, 그라사 요새다. 세 개의 방어선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구축한 그라사 요새. 포르투갈을 방어하기 위해 엘바스는 그야말로 국경의 최전선이었다. 그라사 요새와 함께 엘바스 도시 반대편에 위치한 산타루치아 요새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나는 그라사 요새 안으로 들어가 과거의 전선을 조금 더 엿보기로 했다. 마치 중세 시대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 요새라 그런지 길이 지하로 미로처럼 뻗어 있다. 계단을 내려가 보루보다 낮아져야 비로소 옛 사람들의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한적한 관광지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 이곳은 생사를 건 소위 최전방이었다. No topo tem a casa do comandante que foi usada até o início dos anos 70 para viver com a família realmente. De baixo, não estando no interior do forte, a única coisa que se vê é realmente a casa do comandante, porque o construtor optou por enterrar o forte para criar uma armadilha. O inimigo vinha e vinha para aqui na tentativa de poder colocar canhões apontados para a cidade para atacar. 요새의 각 모퉁이에는 주황색 지붕의 일반 주택들이 보이는데 이곳의 실제 용도는 집이 아니었다고 한다. 바로 대포를 은폐시켰던 곳. 2층은 화약 창고로 사용하고 이곳 1층에는 대포를 배치해 스페인군과 프랑스군에 맞섰다. 물론 지금은 당시 쓰던 대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1910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설 당시 사용하지 않던 대포들을 모두 동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엘바스를 떠나 나는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와인을 찾아 떠난다. 포르투갈 남동부에 위치한 알렌테주 지방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고도가 높아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유명한 와인 산지가 많다. 그 중에서도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와인을 만든다는 한 와이너리를 찾았다. 와이너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거대한 항아리. 바로 이 항아리에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숨어 있다. Now let's see. The old wine. 수백 년의 전통이 담긴 알렌테주 지방의 탈리아 와인. 암포라라고 불리는 2000년 역사의 로마식 토기. 사람 키보다 큰 이 항아리에 포도주를 숙성시킨다. So some clay pots we can still find the date of production. So in this case 1879, okay? 항아리의 생산 지역도 함께 쓰여 있는데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각각 점토의 질이 달라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정도도 다르다고 한다. 포도줄기와 으깬 열매 모두를 항아리 안에 넣고 적절히 저어주면서 숙성시키는 방식. 하지만 이것만으로 와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 3개월 이상 1차 숙성을 시킨 포도주에서 포도 건더기를 걸러내 원액만을 추출하고 다시 새 항아리에 원액을 넣고 2차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식초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인데 올리브 오일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진한 자줏빛에 알렌테주 지방 탈리아 와인이 완성된다. 나는 이 특별한 와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같은 알렌테주 지방에 속한 빌라 드 프라데스로 이동했다. 8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이곳에도 항아리를 이용한 전통 방식을 고수해 탈리아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다. 몬사라즈의 와이너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로마식 토기, 암포라의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방식은 그대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와이너리에서는 마지막까지 포도 건더기를 거르지 않고 함께 숙성시킨다. 갑자기 분주해진 와이너리.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이 아저씨 누구신가요? 말 없이 와인병을 들어 나에게 보여주는 아저씨. 아, it's you. 알고 보니 이 마을에서 30년간 항아리를 따온 장인이었다. 사실 내가 이 와이너리를 찾은 이유는 오늘이 숙성시킨 이 와인 항아리를 처음 따는 날이기 때문이다. 최소 1년 이상 숙성한 와인을 마시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포도 건더기를 걸러내는 일인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낡은 코르크마개를 밀어넣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밸브를 설치하는 이 작업에 망치를 쓰면서도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는 일이 기술이기 때문이다.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수백 년 된 항아리에 두드리는 망치질이란 보통 강심장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잘 자리 잡은 새 코르크에 구멍을 뚫으면 드디어 와인이 나온다. 아직은 포도 건더기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여서 전통 방식대로 지푸라기를 끼워넣고 마시기 좋게 밸브를 꽂으면 드디어 올해의 와인 준비 완료! 역시나 첫 잔은 장인의 몫! 과연 맛은 어떨까? 아, 대박! 그 사이 와이너리에 손님이 찾아왔다. 올라. 올라. 바로 이 마을의 원로들. 항아리 와인을 따는 날이면 전통에 따라 마을 주민을 초대해 첫 술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 올해의 새 와인 숙성이 잘 됐을까? Spettacolare. 드디어 나에게도 한 잔 건네는 깐데이어스 씨. 그 맛이 기대가 된다. Very good. Oh, it's very good. Se lo hace intrigueirinha, ai ai ai. Já não há. 리스본에 이은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는 도시 한가운데로 도루강이 흐르고 있어 포르투 특유의 운치를 자랑한다. 건물 전체를 아줄레주로 장식한 알마스 성당은 팔레트 위에 존재하지 않는 포르투갈이라는 색을 일찌감치 만들어냈다. 포르투에도 밤이 찾아오고 무작정 걷다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발길이 멈춘 이곳 파두 공연장이다. 파두는 포르투갈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음악으로 운명의 굴레어도 같은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한이 담긴 음악이다. 포르투갈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연주에 맞춰 솔로 거스가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갖추는데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애절한 내용이 줄을 이룬다. 그리고 내 눈과 귀를 순식간에 사로잡은 바로 이 노래.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 포르투갈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